학교 봉학법과 인성교육진흥법, 그게 아주 대조를 이루는데요. 학교 봉학법이 물론 이제 대구에서 학생이 죽고 그러면서 다급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너무 후유증이 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인성교육진흥법은 세월호 법이라고도 하는데 세월호 손장 그분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로 이렇게 법률이 제정된 거죠. 그런데 두 법의 행로가 달랐습니다. 학교 폭력법은 이제 법으로 이렇게 강제를 하기 시작했고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때 이제 많은 분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국회에 참석하셔서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이건 뭐 효과도 없다 이러면서 교육과정 충지부혹 교육과정에 넣어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걸 교육부가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출발한 법이에요. 법을 10명이 발의하면 되는데 무려 99명인가 발의를 했던 그런 법인데, 그런데도 지금 인성교육진흥법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이 비틀어지고 이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사실은 교사용 지도서의 그 단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 목표가 이 단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학교 폭력 예방도 이제는 좀 교과서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 그리고 또 어울림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뭐 어울림도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사생처럼 바깥에서 돌고 있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학교의 부담은 부담대로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그런 취지의 많은 분이 특히 이제 돌봄 치유교실 카페 운영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자꾸 여론에 환기를 시켜서 학부법이 교육과정 속으로 녹아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LOVANOT NAVER.com